오늘 저녁에 먹을 거리를 마트에 들려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처박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희연이의 근입니다. 자, 오늘도 저기 솔로 처박 떠나고 있는데요. 날씨는 굉장히 흐리고 있는데 비는 역시 오지 않습니다. 우죽차박 포기한 지는 뭐 오래됐으니까 이제 뭐더 이상 뭐 우죽차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1시간 이내로 가까운 쪽을 지금 주로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날씨 기후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한 뭐 멀리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가까운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그 처박지도 화순이라는 곳인데요. 속세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옛날 그 조선시대 선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 정자예요. 화순하면 유명한 적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렴적벽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한번 처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오늘의 화순 날씨 알려줘. 오늘 화순군의 예상 최고 기온은 27도, 최저 기온은 24도이며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이며 하늘이 흐립니다. 도착했어요, 여보. 좋아. 그래.
이리 와봐, 친해지게. 친해지고 싶으면 이리 와. 어? 그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 더 줄까? 일단 물을 자, 물 여보세요? 어, 여보. 응. 어제 비 많이 온가? 비 안 와. 어, 여기도 뭐 가랑비 잠깐 오다 봐라. 밥 먹고 있어. 아, 그래요? 응. 그래, 좀 이따 전화할게. 응. 하나 더 먹을래? 아유, 아유, 뭐야. 그렇지. 꼭꼭 씹어, 삼키지 말고.